패세디나에 위치한 사랑의 빛 성교교회에서는 약 500여 명의 교인들이 모여 버스 사고로 부상을 당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고 소식을 접한 교인들이 교회에 모여 사태의 추이를 살피고 현장에서의 추가 소식을 애타게 기다립니다. 교회 주차장에는 월요일이지만 100여 대의 자동차가 주차돼 있을 정도로 교인들에게는 사고 소식이 충격적이었습니다. 교회 내부에 들어서자 교인 한 명 한 명이 하늘로 떠난 최원석 집사와 부상을 당한 학생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의 빛 성규 교회의 한 장로가 강단에 올라 최 집사의 사망을 정식 발표하고 수술 중인 학생들을 위해 기도하자고 말합니다. 전원이 다 지금 병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친 사람도 있고 좀 심하게 다치신 분도 있습니다. 우리 운전하시던 최원석 집사님은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캘리포니아 소방당국에 따르면 버스가 가로수와 전신줄을 차례로 들이받고 20피트 제방 아래로 추락해 학생들을 구조하는 데 큰 어려움이 뒤따랐다고 밝혔습니다. You had to triage and then actually roll patients down to the ambulances probably 100 yards or more, you know, in order to have them the ability to get out. 버스 사고로 인해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있는 친구들을 위해 어린 학생들도 밤늦게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I was really shocked about it, you know. I have one friend. His name is George and I heard he's okay, but still. 또한 사고 소식을 전화로 전해받고 교회를 찾아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한 교인. 이 교인은 버스 사고 소식을 접했을 때 너무나 놀랬다고 말합니다. 버스가 뒤에서 받쳤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러니까 사고 났다고 뭐 인명 사고 있다 그러고 그러고 왔 거거든요. 한번 안고 주는. 사랑의 빛 성교교회 교인들은 세 곳의 병원에서 수술과 치료를 받고 있는 23명의 부상자들이 빨리 회복되기 위한 간절한 마음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LA 팀 프라임 뉴스 이사면입니다.